카타나는 솔직히 S1보다는 디자인은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카타나는 제가 항상 방송 때마다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카타나는 알루미늄 파이프 프레임으로 된 카타나가 아닙니다. 그 스틸 튜브로 만들어진 차대예요. 스틸 튜브. 어 이거지. 그래. 예, 아니다. 엔진은 그래. R1000 엔진을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해요. 서스펜션 스윙하면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해. 근데 카타나는 애시당초 있죠. 카타나가 보면은 차대가 이렇습니다. 예, 그죠? 이런 스틸 파이프, 스틸 튜브로 되어 있어요. 스즈키가 가지고 있는 바이크 중에서 최대한 카타나 같은 스타일을 뽑아낼 수 있는 바이크가 뭐냐면은 얘가 아니에요. 이 바이크가 아닙니다. 스즈키에서는 제일 카타나처럼 뽑아낼 수 있는 바이크는 이거예요. 인젝션에 제일 최근까지 나왔지. 물론 혈통 자체는 달라요. 혈통 자체는. 근데 얘가 스틸 튜브 프레임에다가 그 카타나 엔진 있죠. 그 혈통이에요. 구형 카타나 엔진의 혈통. 애초에 얘네들이 안 건들고 옛날 카타나 있죠. 옛날 한스부터 아재가 만들었던 옛날 카타나를 그대로 복각판 해가지고 그냥 사양만 ABS랑 인젝션 TCS만 집어넣어가지고 출시했었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스즈키는 직진 병신입니다. 전자장비의 최소화 맞아요. 퓨어한 달리기 맛, 그 라이더를 성장시키고 라이더랑 같이 성장하고 키워주는 바이크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스즈키를 저 근데 스즈키랑 같이 컸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바이크 타오는 처음에 이제 미들 클래스 2종 소형으로 입문했던 거는 12400 버전 S였어요. SF의 버전 S. 프론트 브렘보 캘리퍼 들어간 버전 S의 12400 SF를 탔었는데 아, 혼다의 그 12400을 타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아, 이게 4기통이고 400cc라고? 근데 그 뒤에 GSX R750 슬레드를 타고 나섰을 때는 아, 그렇지. 이게 4기통이고 이게 오토바이지라고 생각했고 그 뒤에 R750 타기 전에 TL1000을 탔었어요. 2기통 1000cc TL1000을 타다가 와, 불 빴다. 미쳤네. 타다가 그 R750으로 4기통 갈아타고 나서 아, 스즈키 와 이래 좋노? 이래 된 거예요. 전자장비 딸리면 요즘 시장에 도태되죠. 그래서 스즈키가 절뚝절뚝 그랬다 아닙니까? 스즈키가 근데 솔직히 밸런스하고 이런 안정성, 안정도 이런 거랑은 솔직히 라이더한테 친화적인 바이크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혼다가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다 바이크를 좋아하는 거예요. 혼다가 보면은 셀프 스티어링도 잘 되고 아가 출력 특성도 보들보들하고 타기 쉽거든. 그냥 그 2종 소형 운전 학원에서 운전 교습용으로 나간 오토바이 같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참 편하고 타기 좋다 하는데 일부 마탱이 간 사람도 있어요. 아 이거 혼다 이거 뭐 곰탕에다가 물 태하는 맛이고 스즈키는 다대기 팍팍 쪄가지고 막 짭짜부리하고 막 매콤하게 막 이런 붉은 그 곰탕을 벌겋게 해가지고 짭짤하게 막 진짜 술국으로 만들어 먹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혼다는 단박하잖아요. 맞아요. 예, 스즈키 타다가 혼다 진짜 못 타겠어요. 근데 그 트리플R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다르겠죠? 순하기보다는 얘가 겁이 진짜 많아요. 겁이 진짜 많아요. 암놈이거든요? 겁 많아요. 와와와 또 와그란노 거기서 봐라. 거기서 봐라. 보자. 윤채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기 쉬운 바이크는 맞아요. 예. 네. 일단은 오토바이라는 게 뭐 자전거도 마찬가지지만 바퀴가 두 개밖에 없죠? 바퀴 두 개 가지고 가만히 서 있으면은 지 혼자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사람이 지탱하고 있지 않으면은 멈춰 있어가지고 제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불안정한 그런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래요. 근데 그나마 형편성에 맞춰가지고 그나마 있죠. 그 제가 봤을 때 일제 4사 뭐 혼다, 야마하, 스즈키, 가와사키 이 브랜드를 봤을 때 그나마 라이더한테 친 라이더적인 회사는 혼다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바이크 밸런스라든가 뭐 이런 거는 솔직히 혼다나 야마하나 얘네들이 훨씬 나은 것 같긴 하고 스즈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라이더를 위한 그런 밸런스가 좋은 바이크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 특유의 야생마를 길들이는 듯한 주행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출력 특성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친 라이더적이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투티 타시는 분들이 뭐 포티 오토바이 가지고 이야기하면 헛웃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4행정 오토바이임에도 불구하고 2행정에 가까운 출력 특성을 내는 지금은 스즈키 많이 죽었어요. 지금은 솔직히 최근 인젝션들 에스천도 그렇지만 오토바이가 진짜 보들보들해졌어요. 진짜 부들부들해요. 약간 진짜 이거 혼다 아이가 이거 마크마 스즈키 붙인 거 아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부들부들해졌는데 그래도 스즈키는 스즈키인 것 같더라고요. 이나즈마 GSX 시리즈죠. GSX, GSF가 아니고 스즈키가 근데 난 신기하게 GSF 시리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GSX라는 그런 이나즈마 라인을 만들어서 팔았는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놈이 참 갖고 싶더라고요. 요거 윤행 1400 얼마 전에도 이거 한 5, 600만 원인가? 한번 올라왔었는데 갖고 싶었지만 노 까네라서 이제 좋은 주인한테 찾아갔겠죠. 이나즈마 GSX 시리즈인데 이나즈마가 보자 750 1000cc 이상급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나즈마가 생각보다 작은 차체에다가 큰 엔진이 들어가 있는 바이크 시리즈들이죠. 750 이것도 이 엔진 자체가 헤드를 딱 보면은 구형 GSX R 시리즈의 그 있죠 뭐그 R750W 뭐 윤행 R1100W 이 시리즈 이 계열 계통의 엔진입니다. 사실은 어디 가지 않죠. 그리고 요 휠들 프론트 휠, 리어 휠 요거는 그 이후로도 GSX R750 고등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슬레드 그 시리즈하고 하야부사 TL1000 요 시리즈에도 사용되는 휠이에요. 스즈키가 부속 돌려막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로캄 각도도 각도지만 그 밸브 클리어런스 아니면은 여러 가지 클리어런스 정밀도, 정밀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혼다랑 스즈키랑 좀 다릅니다. 오토바이 특성상. MT-03 존나 좋습니다, 진짜. 야마하가 미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야느님이라고 불러주고 싶을 정도로 개 좋습니다. 그죠? R1100이 그때 분리기로는 저거였지. 과부재주기. 그렇습니다. 저도 나이를 들다 보니까 특히나 MT-03을 타면서 느끼지만 MT-03도 탔고 S1000, MT-03은 제 메인 바이크가 돼버렸고 S1000 같은 경우는 제 친동생 바이크지만 강릉에서 타고 내려오면서 느껴본 바로는 졸라 편하다 진짜 이런 느낌입니다. 아니 역주행인데요? 역주행인데 타이밍 벨트 문제입니까? 이나즈마가 라인이 좀 아쉬워. 그리고 땡크도 보면은 이거 와이카나 이거 어디하라고 내가 얼그레이 하이 술이 취했는데 땡크가 뭔 생기 있어. 땡크가 조금 약간 납작하고 약간 요래 좀 슬림했으면 좀 나았을 건데 좀 아쉬워요. 낮은 RPM으로 크루징 하는 거는 저거죠. 이름 뭐고. 솔직히 쏘고 투어 다닌 거는 잠깐 잠깐이지만 주행은 저거 길게 타내야 되는 거니까. VMAX 포지션은 아니에요. VMAX 포지션은 아니에요. VMAX는 얘보다 더한 단계 위급입니다. 뭐 VMAX보다는 얘는 퍼포먼스 크루저고 VMAX는 하이퍼 크루저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보면은 네이키드, 스포츠 네이키드, 하이퍼 네이키드 이렇죠. 200마력 넘어가면 하이퍼 네이키드고 크루저도 그냥 일반 크루저, 그 다음에 퍼포먼스, 스포츠 크루저 그리고 뭐 퍼포먼스 또는 이제 하이퍼 크루저 이래 들어간다면은 이제 하이퍼 크루저들 그러니까 미친 개기 같은 그 걔는 거의 드래그 머신 같은 개념이었죠. VMAX 같은 경우에 얘네들은 그냥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그 미라주 650 클래스에 드는 애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미라주 650의 이제 친척뻘 되는 거죠. 네, 인트루더입니다. 인트루더나 뭐 뭐라우더나 그놈이 그놈이지 뭐.